아람 아수르 시대입니다. 今天讲 야람 야수 시대. 우리 대청에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전문인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씩 일어나고 있어요. 我们大清部有很多的专门人士. 뭐 제가 무슨 당리 뭐 국장이나 부장님이나 또 좋은 일꾼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因为有很多的施工者来引导他们. 이번에 중국 갔더니 참 굉장히 빠르구나 싶어요. 这次我去中国，感觉那里发展很快. 완전히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게 성취를 시키는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他们已经到了成就圣经话语的时间表.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얼굴 인식 가지고 비행기 탈 수도 있고. 他们用人脸识别来可以坐飞机. 그냥 얼굴만 딱 찍으면은 내가 마트에서 물건 사고 다 계산할 수 있고. 面目使用之后可以买东西. 뭐 당연히 뭐 지하철이나 차도 탈 수 있고. 也可以坐地铁和公车.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지고 그냥 뭐 통장에 돈 가지고 얼굴 인식 가지고 모든 걸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用面目识别来做一切的事情. 그걸 동시에 다 안 하냐면은 왜 안 하냐면은 한 성의 인구가 보통 뭐 한 2억이 되니까. 因为一个省的人口有2亿.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23개 성이 있단 말이에요. 现在有23个省. 그러니까 동시에 다 안 하고 한 성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所以一个省一个省来. 그러면 말이지 아시아 인구가 지금 뭐 그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넘습니다. 아시아 인구의 1반 이상 在 중국.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 퍼지는 거예요. 那一下子就能扩散到全国.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요한 전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所以这里的专门人士一定要明白. 여러분이 유명해질수록 이제 그런데 앞장서야 됩니다. 越有名越要站到前面. 왜냐하면 시대름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因为我们不可能.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这不是一下子产生的. 그래서 노아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발전됐습니다. 노아 시대比现在还发达.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죠. 真的是很发达. 벌써 블레셋,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지금 아람 아수르는 우리 지금 사는 시대보다 더 앞서갔습니다. 페니시아, 埃及, 他们比我们更发达. 여러분이 알고 딱 메시지 준비하시라. 所以我们知道之后再准备话语.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제 서진이가 같이 갔어요. 这次我跟了一个人去，一起去. 근데 가니까 뭐 차 길이 막막하잖아요. 去的时候堵车.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 안에서 뭐 했냐면은 한 명씩 끝말리기를 했어요. 所以在车里边我们做一个游戏，就是接话. 이제 끝말리기 이렇게 이제 서진이 둘이서 끝말리기 하고 또 지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하고 근데 우리 다 져주죠. 做游戏的时候我们就输给他. 근데 지는 이제 착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겼다. 내가 다 이겼다. 然后呢，他以为是我自己赢的. 그 이제 내하고 딱 붙었어요. 他跟我一起比. 그 나보고 먼저 하라는 거야. 让我先说. 그 내가 씨앗. 我就说씨앗. 이랬으니까. 씨앗 하니까 갑자기 서진이가 뭐냐면 아수르이라는 거예요. 他说是亚述. 이건 대신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然后长老们他觉得很有意思.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然后呢我就忘了说什么. 그래 내가 르비딤이랬거든. 아수르니까 르비딤이랬다며 성경 가지고. 然后呢就是用说圣经上的话语. 이러니까요. 딱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然后呢都是说圣经里的话. 내가 한 웃었습니다. 然后呢我就笑了.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몰라 이런 단어들은. 没有做信仰生活的人不明白. 여러분이 이제 전문인들이나 대책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专门人士一定要明白. 여러분이 주도하느냐 주도당하느냐. 是我们主导呢还是被主导. 여러분이 앞서가느냐 안 그러면 이게 심부름하느냐. 是我们前行呢还是为他服务呢.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这是我们要决定. 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得到了很大的祝福. 사실 하나님 뭐 굉장히 축복했죠. 神祝福他.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大家研究一下. 이 교회당이죠 이거. 我们的教会. 성전 그렇죠. 是圣殿. 이 성전은 아무나 못 짓습니다. 圣殿不是所有人都能建的. 여기 제가 와가지고 장로 같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我们和长老一起建了圣殿. 우리가 지금 헌당하잖아요. 然后呢是献堂. 또 뭐 어림 짓는다. 建幼儿园.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这不是某个人可以随便做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这是什么意思? 다윗은 돈을 가지고도 못했어요. 大卫拿着钱，他也没有圣殿。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圣殿是有神的特别的祝福才能建。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 줬단 말이에요. 神给我们这个祝福。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냐? 솔로몬이 받은 겁니다. 这个祝福所罗门得到了。 여러분, 교회 건축한 이 교회들이 다 건축 못합니다. 不是什么所有的教会都能够建。 돈이 없으면 안 좋아서요. 不是说没有钱。 하나님이 허락 안 한다니까요. 是神不允许。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 절대 아닙니다. 这不是很。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솔로몬建了圣殿。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성전을 구축하니까 막 솔로몬 지혜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솔로몬很有智慧. 그러니까 전 세계 솔로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겁니다. 所以很多国家都想跟所罗门接近. 그럼 친하게 지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那接近怎么接近呢? 무슨 뭐 금을 주고 은을 주고 그런 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不是说给金银. 가장 좋은 것은 왕들이 자기 딸을 보내는 겁니다. 最好的方法就是把自己的女儿嫁给他. 그러니까 동시에 솔로몬의 처가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 되었어요.所以他的妻子就有700个人加300个人。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这是我们知道的内容。 어떤 서류에 하면은 솔로몬의 아내가 2000명이 아닌가이랍니다.有些书籍上说他有2000个妻子。생각을 해보세요.想一想。그러면 생각을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뭐 하겠습니까?那他们到圣殿做什么？王宫에서 뭐 하겠습니까?他们在王宫做什么呢？할 게 없는 거예요.没有什么可做的。 독서 공부하는 거죠. 那就是一个人.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所以对所罗门说, 왕이 우리가 어떻게 왕을 매일 기다립니까? 我们不能每天都等待王. 우리가 늙어 죽겠습니다. 我们真很孤独. 우리가 다 온 고국에서 우리의 고향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향에서 모시던 신을 모시게 해주십시오. 请求你让我能够拜我们的神. 솔로몬이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说可以.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那你就这么做吧. 이래가지고 솔로몬 성전 안에 완전히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所以所罗门的圣殿里边充满了偶像. 우상 이 신전이죠. 变成了偶像的神殿. 뭐 우상이나 똑같은 이야기 때문에 제가 우상 성전이라는 겁니다. 就是偶像神殿. 완전히 솔로몬 성전 안에 우상이 다 깔려붙은 겁니다. 所罗门圣殿里面充满了偶像.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这是我们要想的问题. 저는 우리 그루올림을 짓는다, 헌당한다, 저는 이거 지금 생각 안 합니다. 我没有想怎么建我们的幼儿园. 요 뒤에 걸 생각합니다. 我在想往后该怎么. 짓고 나면 말 것이냐? 建完了之后做什么?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一定会成. 교회는 되게 돼 있습니다. 教会一定会成. 교회는 무조건 됩니다. 教会无条件的会成. 저는 그 걱정 안 한다니까요. 所以我不会. 뭐 될 건 안 될 건.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我不会忧虑能不能建. 되게 돼 있습니다. 一定会建成. 근데 문제는 되고 나면 말 건데요. 问题是建成之后做什么? 그 뒤에란 말이에요. 那关键在后面. 저는 그 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我想的是后面的部分.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지 말아 법이 있습니까? 我们不能让它变成这个样子. 어마어마하게 헌당해 놓으면 그거 소유권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명의를 누가 할 것이냐, 그냥 거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好不容易建完了，然后呢，名义归谁？这样的问题. 그래서 내가 그토록 집중하자는 겁니다. 所以我们现在要集中. 이유가 없습니다. 没有别的理由. 자, 드디어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이야기했어요. 神对所罗门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너는 봐줄게. 我看在你父亲的面子上，我原谅你。 참 하나님이 얼마큼 오래 참으신가 보세요. 知道神忍耐多久吗? 내가 하는 것들은 당장 죽이불 건데. 如果我是神的话，我马上杀掉他。 하나님이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 내가 너는 봐줄게. 神说，我看在你父亲的面子上，我。 근데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될 것이다. 但是在你的时候，你儿子的时候，你的 国家要分裂.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南是犹大，北是以色列.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에요. 南方是罗伯安，北方是耶罗伯安. 솔로몬 아들 때 딱 분열됩니다. 所以在所罗门儿子的时候分裂了. 그래가지고 두 개로 쪼개지죠. 分裂成两个国家. 남 유다 북 이스라엘. 남유다, 北以色列.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国家是以色列和耶路撒冷。 여러분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신명이 지나갑니다. 现在我们创世纪结束了之后讲的生命记. 여러분 그거하고 지금 일부 때 큰 맥과 흐름을 쭉 짚어가는 여러분이 한번 연결시켜 봐보세요. 我们看一下里面的脉流. 왜 그토록 가나안 땅 가라 그럽니까? 神为什么让去那个迦南地呢? 이거 봐보세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那么祝福的地分成了两个国家.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똑같이 된 거예요. 跟我们国家一样. 자 여기에 북이스라엘입니다. 这是北以色列. 북이스라엘은 동시에 계속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有很多的内分裂. 내부 문제죠. 내부 문제. 내부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 有很多的叛逆.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总有这些问题. 왕이 세워지면 왕을 끌어내리고. 总是建立新的王，然后再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这不是小问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这不是很简单的问题. 군대 가보면 전부 군대 가면 이게 계급 조직 아닙니까? 去军队的话就是有这个阶级. 그러면 똑똑한 놈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他们就是把聪明的人拽下来. 근데 제가 보기 우리 자매들은 조금 그냥 들으세요. 我们的女孩子可以听一下. 군대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不喜欢听军队的意思.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男孩子都去过, 일단 남자 군대 가면 뭐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 나왔든 다 바보가 됩니다. 你是大学生还是高中生？你去了都是成为傻子。 제가 저게 논산 갔단 말이에요. 我去了논산. 논산 23년대 출신이거든요. 我是23年. 뭐 어딘지 뭐 한 23년대 갔어요. 我那个时候去了那.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 내 동기가 193명인가 하면 돼요. 我的同期有193个人. 작지가 않죠. 有很多. 그 전부 내 같은 기수라. 都是跟我一个届的. 그러면 내분 나이가 동생이든 형이든 전부 친구라. 不论比我年纪大还是小，都是朋友.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 이제 만나가지고 아 그때 그랬냐 몇 살인데 아 그때 형 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然后呢，退役了之后再唠到一起的话，就是朋友. 그러면 이제 처음 가가지고 190몇 명이니까 이제 일부분 돼가지고 숫자를 셀 거 아니에요. 然后呢，我们会有这个名字叫名字，有数字. 아니 군대야 뭐 급한 게 있습니까? 哪有什么? 그럼 1번부터 193번까지 내 숫자 세는 겁니다. 所以每天都要这个喊这个号. 그럼 쫙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每天就喊这个名字号. 그때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67, 68, 68, 69 나오잖아요. 有 67, 68, 69. 그럼 이제 70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不能说70. 뭐라 해야 돼요? 那应该说什么? 뭐라 해야 돼요? 이런 캐릭터 아닙니까? 이런, 이런 하나, 이런 둘이 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 70 캐릭터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7순 이래 푼 거야. 他就说是七旬. 그럼 7순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됩니까? 那七旬之后是什么? 7순 하나, 7순 둘, 7순 셋. 그러니까 이 지금 또 이제 저기로 또 이제 딱 꼬라박는 것도 막는 거야. 然后呢就说七旬一七旬二七旬三. 그럼 우리는 또 왜 꼬라박는지 몰라요. 然后呢我们就被打. 똑똑한 놈은 웃고 무식한 놈은 왜 꼬라박지라고. 然后呢聪明的孩子就笑，不聪明的他不知道. 군대 이게 참 웃깁니다 이거. 是军队他很有意思. 여러분 이게 이 똑똑한 놈들이요 이제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他们总是把这些人给拽下来. 이래 가지고 동시에 왕이 다섯 명 교체가 됩니다. 然后呢有这个五个王. 다섯 명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五个王被交替.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那会变成 그 중에 똑똑한 왕이 일났습니다. 这回有一个聪明的王. 일나가지고 뭘 펴입니까? 他说什么? 이 똑똑한 왕 중에 하나가 베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有个叫一个王. 이 베가가 뭘 쓴 거예요? 他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한 길 하나밖에 없다. 我维持我的王权只有一个方法. 내가 여호와를 바라봐야지. 我要仰望耶和华.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如果是这样多好. 맞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 걸 때 어떻게 됩니까? 我们遇到重要的问题的时候该怎么办? 대전 꼭 기억하세요. 大清部一定要. 전문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专门人士一定要知道. 여기 지금 중요한 일할 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重要的人一定要知道.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我要到基督面前. 근데 배광이 이 내 왕권을 유지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他为了维持自己的王位. 그게 뭐랍니까? 친 아수르 정책입니다. 他是亲亚述政策.
아수라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他觉得应该听亚述.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 강대국이니까. 因为亚述是强国. 아수라고 지내는 것이 내 왕권을 유지하는 길이라. 与亚述亲近的话就是维持我的王位. 다시 말하면 줄을 잡은 거죠. 他就是握住了这个绳子. 이게 썩은 동아줄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谁知道这个是一个废弃的绳子? 몰란 거예요. 他没有知道. 대청이 복음이 분명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大清部福音不明确的话就会变成这个样子. 베가 왕이 다시 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这是指导者一个人的重要性.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指导者的中心这么重要. 이래 어떡합니까? 아람 연합국하고 힘을 딱 합치네요. 然后呢他们与亚兰联合军合起来 아람 연합국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뭐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然后呢与亚述同盟. 이 베가 왕이. 这是这个王的政策.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신자가 여러분하고 또 줄 서면 여러분을 잘하게 밀어줄 것 같습니까? 大家以为跟不信者在一起的话能帮你吗? 이게 사단의 세력인데. 这是撒旦的势力.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냐니까? 他想什么? 언제 적을 죽이지? 他什么时候会杀我? 언제 적을 죽이게 가지고 적을 내 것으로 만들지? 什么时候把他杀掉之后? 그것만 생각합니다. 变成我的. 여러분 세상 나가봤잖아요. 大家应该知道.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은 너무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大家以为我是不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牧师你不知道是 그렇게 생각하세요? 是这么想吗?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하세요. 那你就这么做就可以. 어느 날 뭐가 됩니까? 有一天.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에 재앙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有一天北以色列降临了灾殃. 나라 자체가 재앙지대가 되어버립니다. 国家变成了灾殃时代. 어떤 재앙이 옵니까? 什么样的灾殃呢? 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侵略了北以色列.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灭亡. 이 보세요. 친동맹이 아닙니다. 他们不是同盟. 왜요? 저것들은 원래 작은 나라라. 因为他们本来就是小国. 우리의 밥이라. 他们是我们的食. 요래 가지고 주전 722년에요. 所以在主前 722년. 이 뭐합니까?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야수 침략了以色列. 이때는 벌써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때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리, 그다음 거기에 경제, 그다음에 뭐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딱 침공을 합니다. 야수已经掌握了北以色列的一切，然后呢，侵略了他们.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他的首都是撒玛利亚. 이걸 정복한 거예요. 他们征服撒玛利亚. 자, 얘네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이 있습니다. 야수의 정책. 어떤 정책까지 내놨습니까? 불과 학살로 멸망을 시킵니다. 用火和灭绝了. 이거는 성경을 보면 잘 나오잖아요. 这里圣经已经记录了. 열왕기상 쭉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열왕기상.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고백 들어봐 보세요. 看一下耶利米的. 성벽은 다 다시 말하면 망대가 다 무너지고. 성城已经都. 사마리아부터 해가지고 저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直到南犹大都已经灭亡了. 그래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 데리고 갑니다. 然后呢，他们就成为了俘虏. 남자들은 포로로 데려가고. 男人呢，成为俘虏. 노인들과 이 어른들은 다 죽이봅니다. 老弱病残，他们都会杀掉他们. 불과 확살 가지고요. 用火和灭绝. 이래 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把亚述的男人都送到这个撒玛利亚. 그래 가지고 혼혈 정책을 펴입니다. 使用了这个混血政策.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다민족이죠. 也就是多民族.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其实这个是很好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야만족이라. 但是以色列认为这个是灭亡.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은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如果你不知道福音的话，一切都是问题. 우리가 복음을 알면 전부 축복이 되는데. 你知道福音的话都是祝福. 복음 모르면 전부 재앙이 돼요. 你不知道福音的话，一切都是灾殃.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看一下 성경. 이사야 17장 1절 14절에. 이사야 17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벌써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이사야 예언. 통과 야수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会通过亚述灭亡. 네,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已经预言了. 어떻게 했습니까? 是怎么做的呢? 1절에 보니까 무너진 무더위가 될 것이다. 是说是已经倒塌的 아무 소용 없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没有用的房子. 3절에 보니까 멸절시킬 것이다. 一定会灭亡. 그러면서 또 13절에 말합니다. 13절. 바람같이 흩어질 것이다. 你会像风一样分散. 14절 또 말합니다. 后来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你会像暴风前的旋风土. 이게 이제 바벨 아수르에 대한 예고입니다. 这是对亚述的预言. 여러분, 이렇게 무더기, 멸절, 바람 앞에 티끌 같은데 이런 나라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화친을 맺습니다. 神的百姓怎么能和不信者这样在一起呢? 그 말은 우리 대청이 알고 나가라는 겁니다. 是说我们的大清一定要知道. 대청이 꼭 기억해야 돼요. 大清不一定要知道. 여러분이 알고 세상을 나가라는 겁니다. 你要知道之后再去世界. 여러분이 이거 알고 여러분의 기능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준비하라는 겁니다. 知道了之后准备自己的技能和世界化, 자, 오늘 전문性.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그때 한 인물을 만드십니다. 神这个时候准备了一个人物. 아람 아수르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不是战胜这个国家. 아람과 아수르를 살리는 겁니다. 而是救活亚兰亚述.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那就是多单程 运动. 싸우는 게 아니에요. 不是打仗. 그때 나온 인물이 엘리야고 엘리사입니다. 那个时候出来的就是伊利亚和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利亚在那个多丹城的时候 그때 来攻击他.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那个时候没有杀他们. 눈을 다 멀게 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是让他们看不到之后让他们回去.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我们不是跟他征战之后杀他. 우리는 불신자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我们不是跟不信者征战. 불신자들은 이렇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멸망당한다니까요. 不信者会这样灭亡. 아닙니까? 难道不是吗? 대청들 잘 기억하세요. 大清部要看清. 여러분이 아이도 결혼 안 했지만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켜야지.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大家还没有结婚，有计划结婚之后该怎么样教育孩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但是不可能. 왠지 아세요? 为什么呢? 그 아이들 속에 영혼이 있어요. 因为孩子里面有灵魂.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他们属灵上一定要正确的建立. 아, 처음에는 어린이 보내가지고 걸도 갈수록 하다가 유치원 보내가 좋은 교육 시키주고 이랍니다. 大家认为小时候让他去好的幼儿园. 딱 생각이 이래요. 想法就是跟这个一样. 딱 생각이 마귀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想法就是为魔鬼做工. 어릴 때부터 사단에게 심부름 잘하도록 길을 드립니다. 从小就让他为魔鬼做工. 누가 망칩니까? 那是谁? 부모가 다 망치는 거예요. 都是父母倒塌了. 아, 나는 그리 못 컸지. 我不能这么做. 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지. 我当时没有得到. 우리 아이들 혜택을 잘 줘야지. 所以让孩子们要得到. 그래, 좋은 혜택 줘보세요. 你给他这样的条件试试. 그 좋은 혜택이 그들 심부름하는 겁니다. 那样的好条件会让他为魔鬼做工. 어느 날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有一天成为魔鬼的奴隶. 이래가지고 쫄 같이 죽는 겁니다. 然后呢一起灭亡.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这个时候我们要做什么呢? 대청 지금 걱정이 많을 겁니다. 大清部有很多的忧虑.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其实不要忧虑. 여러분 오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今天一定要握住应许. 뭔 언약 말입니까? 什么应许呢? 하나님이 도단수 운동 재앙의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합니다. 神在多单城运动兴起了大起了. 결론부터 내볼게요. 结论.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땅이 전부 언약으로 바뀌어 놓으십니다. 在神面前的所有的地都会成为应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唯独圣灵降临在你们那里.
장로님 간증했지만 오늘도 여러분 2부 3부 다 간증 들어봐 보세요. 장로 이미 간증을. 뭐 설교이기 때문에 뭐 용어도 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我真的感觉很羞愧. 난 참 부끄럽다. 我很羞愧. 왠지 아세요? 为什么呢? 이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50여 시간을 차를 타고 온 거예요. 他为了听蒙恩典，他坐了56个小时的车来这里。 미국으로 해서. 从很远的地方。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不是随便来的。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이 공안의 눈을 피해 가지고요. 避开这样的公安的眼线。 벌써 감옥을 몇 번 갔다 왔고. 他去了很多的这个监狱。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他告白什么呢? 나는 이 복음 없으면 못 산다. 我没有福音的话就无法生活。 우리 땅을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다. 救活我们的地方只有福音。 왜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 안 합니까? 大家不是这么告白的吗? 여러분의 지역과 우리 동네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救活我们国家和地方 다른 길이 있습니까? 还有别的方法吗? 우리 민족을 살릴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救活我们民族只有耶稣。 이렇게 답을 낸 거예요. 他这么 여러분 50여 시간이면 이틀하고 반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56个小时得坐两天的车. 그리고 또 살 공부 또 내려가는 거예요. 听完话语之后再回去. 그리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然后呢再来. 왜요? 우리가 사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因为他认为我活起来只有福音. 여러분의 가슴에 이 언약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希望大家心里边能够进入福音. 우리는 다 지난 다음에 알잖아요. 我们过去之后才明白. 저는 이번 주간에 그 소설가 박 완스 씨가 쓴 홈이라는 글을 조금 봤습니다. 我这周看了一个小说. 굳이 굳이 내가 할 말을 써놨어요. 就是说了我心里想的话语.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한 벗이었다. 年轻时候的我是跟我很好的朋友. 그렇죠. 是吧? 근데 이분이 그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后来他说. 나이 들면서 내 몸은 차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어 갔다. 年纪老之后我的身体让我很恐惧.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눈 때문에 못 살겠네. 因为眼睛我无法生活. 이제 상전이라. 就是我的. 아이고 이거 어깨 팔 이거 때문에 못 살겠네. 因肩膀疼所以无法生活. 저는 지금 아이고 허리 때문에 못 살겠네. 我的腰疼所以不. 아, 나 무릎이 때문에 못 살겠네. 还有我的腿. 또 요즘 더우니까 살살 또. 발가락에도 무좀이 생기네요. 现在天热了，还有脚气。 그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所以我就改变了我的想法。 생각을 그동안 내하고 산다고 참 고생 많았다 허리야. 所以我说，你这么长时间跟我一起生活，你真的辛苦。你要改变你的想法。 그동안 내하고 살아준다고 참 고생 많았지 눈깔아. 对我的身体说，跟我生活了这么久，你辛苦。 아이고 그동안 내 수고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봐라. 你真的很辛苦，我的脚。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要这么亲近的生活。 알겠죠? 아이고, 네가 내 만나가 참 고생 많았지. 你遇见了我之后，你真很辛苦。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你要这么亲近的生活。 빨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25절에. 요한福音 4장. 예수님께서 매무 사역하시면서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예수做工的时候去了撒玛利亚。 그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对那里苏家城的一个女人传福音。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동네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동네 들어갔습니다. 这个女人告白救活我们的地方只有耶稣。 이 언약을 알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使徒行传 8장 4到 8节。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分散的人去了撒玛利亚. 그 재앙의 땅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왔습니다. 재앙의 사마리아 兴起了. 여러분 가정, 우리 사업, 여러분 지역 현장에 복음 들어가면 큰 기쁨이 와요. 我们的家庭现场还有职场进去福音的话就有喜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겁니다. 我们会有很多的想法. 어떻게 하면 되지? 该怎么做呢? 아닙니다. 不是这样. 복음 앞에 나오세요. 只要我们到福音面前就可以. 그래 여러분 살아요. 这样才能活. 그래서 뭘 폈습니까? 도단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然后呢兴起了多坦城运动. 누가 말입니까? 是谁呢? 엘리사가요.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의
중심을 잘 보세요. 我们看一下以利沙的中心.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18절 20절 보니까 엘리사가 두 마리 소 결의를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거리에 네 마리씩 여덟 마리 아닙니까? 他以利沙他牵了八只八头牛. 이거를 다 불태우고 엘리사를 따릅니다. 엘리사를따릅니다. 열왕기하 2장 오늘 9절 11절 읽었습니다. 今天的话语中 뭐라고 말했습니까? 他说什么? 나에게는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求你赐给我加倍的圣灵充满. 이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这样我们国家才能活. 여러분의 업과 나라가 사는 게 간단해요. 我们的事业和家庭生活很简单. 준비해놓고 기다리라니까. 准备之后呢等待.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지금 주원이나 그다음에 렘넌트들은 여러분 딱 놓고 뭐 이제 시합 나가죠. 우리의 렘넌트 다 준비之后去比赛. 그럼 나가기 전에 딱 상대 분석해 놓고. 出去之前先分析. 그리고 딱 나갈 때는요 시합 나가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去之前要祷告. 천천히 호흡하면서. 深深呼吸. 내가 오늘 걸어오는데 우리 형제가 같이 걸어오게 됐어요. 我来的时候跟我们的弟兄一起来. 그래서 내가 오면서 내 기도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我对他讲我是怎么祷告的. 저녁에 자면서 몸에 힘을 쭉 빼라. 睡觉之前你要放松. 그리고 편안하게 입테이 붙이고 성령 충만 달라고 코로 호흡을 들으시라. 嘴上贴胶布之后呢求圣灵充满深深 그리고 보고 묵상해라. 然后呢默想福音.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女人的后裔 羔羊的血. 여러분 그래서 정신하고 정신적은 다른 겁니다. 定时和精神是不一样的. 집중하고 집중력은 다른 거예요. 集中和集中力是不一样的. 집중을 계속하는 힘이 집중력입니다. 你能够持续集中，它是有集中力. 집중이 안 되잖아요. 我们无法集中. 그러니까 자꾸 집착, 분열, 중독이 되는 겁니다. 所以你才能分裂，还有 집중하니까요. 중毒. 성령 충만하고 쭉 들으시어요. 求圣灵充满, 深呼吸. 멈춰요. 然后呢, 停. 그놓고 어떡합니까? 보고 묵상하니까. 默想福音. 그리고 저어서 내뱉어요. 慢慢呼气. 다시 들으시어요. 再重新呼吸. 성령 충만하고. 求圣灵充满. 저 원단 메시지. 然后默想元旦话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我与基督同在. 과거 복음화, 오늘 전문화, 미래 세계화. 过去福音化, 今天专门化, 未来世界化. 또 들으시라니까. 然后呢再呼吸 멈추고 再停 위드의 나 임마누엘의 나 원내세 나 默想 与神同在的我 이걸 계속하는 거 집중력이라 그래요 然后呢一直集中 여러분 그러면 싹 없어집니다 这样的话一切烦恼都会退去 우울증 뭐 불면증 싹 없어집니다 一切忧虑还有失眠都会退去 약무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这不是用吃药能解决的 영감의 갑절 赐给我加倍的圣灵充满 우리 대청 욕심이 없습니까? 大清部没有野心吗? 베델도 아닙니다. 彼得他都知道. 길갈도 아닙니다. 기자. 여리고도 아닙니다. 也不是耶利哥. 어단에 와가지고. 是多大城. 오늘부터 집중 학교를 합니다. 我们正在举行. 우리 대청 욕심도 없어요. 나는 저기 가가지고 집중 학교에 앞으로 나 앞으로 이 강의하는 강사가 돼야 되겠다. 大家也有这样的野心，我要到那里成为讲师. 욕심이 없어요. 大家没有这样的欲望吗? 맨 여러분 그럼 아 나 저분 좀 되게 맨날 강의만 들을 겁니까? 难道一直要听别人的见证吗? 욕심이 없어요? 没有这样的欲望吗? 욕심 가져라니까. 여러분 좀 욕심을 가져요. 영적 욕심을. 要有这样属灵上的欲望. 이거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一定要寻找. 왜 못 가집니까? 为什么没有呢? 내가 살아내면 되지. 只要我救活就可以.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아라. 我们要握住应许. 이래가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然后呢, 亚兰军队. 아람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与亚兰征战. 이때 보세요. 这个时候. 아람 군대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딱 보입니다. 这个时候看到的是神的军队. 하늘 군대가 보여. 神. 승리할 수밖에 없죠. 那只能胜利. 이게 도단성동이에요. 这就是多坦城运动.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我们所去的地方，神国会降临. 그러면 한 나라가 살잖아요. 这样的话，一个国家会活. 여러분 봐보세요. 이 엘리사 보고 왕이 선지자에 안 했습니다. 伊利亚他没有说伊丽莎他没有说先知. 아버지여 이랬단 말이에요. 他说父。 이거는 어마어마한 응답받았던 거죠. 他蒙到了很大的应允. 자, 드디어 이가 더합니까? 여러분은 회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뭘 회복하는 말입니까? 회복什么呢? 일해야 여러분과는 한 지역이 사는 겁니다. 这样的话,一个国家才能活. 한 나라가 사는 겁니다. 一个国家. 한 시대가 사는 겁니다. 一个时代.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我嘱咐大家一件事情.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这周我心情非常好. 우리 지금 임직 취임수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我们任职的人有100多个人.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일단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这是很重要的祝福. 근데 조장로님하고 우리 김선임 사님이 임직자 100여명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전부 연락을 다 한 거예요. 我们的长老为每一个人都跟他们联络. 개인적으로. 个人. 연락을 전부 다 한 겁니다. 每个人都给他们话语. 이번에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됐습니다. 是这次要这么进行.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하냐 이렇게 목적을 주고요. 然后给他们这个目的. 그러고 우리가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헌신하자. 拿着这个应允，我们向神献身吧. 아무도 단 한 명도 왜 이러지 없습니다. 没有一个人有反对意见. 난 지난 주간에 임직자 취임자 모이는데 임직파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上周聚集的时候也有已经任职的人站在这里. 임직 받았잖아요. 我说你已经得了任职了吗? 목사님 임직 받았지만은 지금 중요한 시험 때문에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他说虽然我已经任职了，但是现在是重要的时间表. 응답한 사람 그릇이 다르구나. 蒙英允的人他们的器皿是不一样的. 생각이 달라요. 他们的想法不一样. 여러분이 회장입니다. 大家是会长. 국장입니다. 局长. 부장입니다. 부장. 교사다. 教师. 왜 가만히 있습니까? 怎么能静默不动呢? 여러분이 다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금고도 하고 힘도 주고 때로는 마법사 막 뭐 이 금면도 하기도 하고. 大家要一个一个的打电话给他们话语，给他们力量。哎，我不好了，不打，不来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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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대청에서 국장이 부장장 계십니까? 大清部不是有局长 그러면 인물들이 중간에서 뭐 해야 됩니까? 那要员要做什么呢? 찾아가라니까요. 就是每一个人 그래서 인물 아닙니까? 你所以才需要员要不然做什么 이래가 조금 문제 있으면 부장님께 붙여주고 구경 붙여가지고 팀사회도 하게 하고 遇到问题的话把他们交给这个 그래 더 큰 어른 뭐 교육자 붙여가지고 또 팀사회 하게 하고 然后呢做这个小组施 이게 여러분 역할입니다 这是我们要做的工作 그러나 이번 주는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所以这周我心情非常好 아, 이게 하나님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神一定会做工 그러면 사는 겁니다 这样的话我们就会 여러분은 한 나라를 능히 살릴 중요한 제자입니다 我们是救活一个国家的重要的职责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只要我们一个人就可以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동네 이 지역에 큰 기쁨이 말 것입니다 因为我们的地方会有喜乐 옆 사람 축복하세요 祝福一下旁边的人 당신 때문에 큰 기쁨이 말 것입니다 因为你会有喜乐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도단성 운동의 주역입니다 你是多坦城运动的主力 다시 하세요. 대청 힘냅시다. 대청부, 加油吧.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大家一定会胜利. 대청 어깨 쫙 빼고요. 알겠죠? 大家要挺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感谢神.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愿神通过圣灵得荣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